회장님, 오늘은 등갈비 김치찜을 만들어 볼게요. 등갈비를 찬물에 1시간 정도 담가 핏물을 빼주세요. 박 선생, 이건 무슨 요리예요? 먹어보면 맛있어서 깜짝 놀랄 거예요. 자, 등갈비를 한번 씻어주세요. 등갈비가 물에 잠길 정도 부은 다음 생강 조금, 청주 종이컵 반컵 정도 넣고 10분 정도 삶아 불순물을 빼주세요. 그리고 한번 씻어주세요. 양파, 파, 홍고추도 썰고 냄비에 등갈비를 넣어주세요. 박 선생 요리는 보기만 해도 맛있겠어요. 생강 조금, 마늘 두 스푼, 고춧가루 두 스푼, 참기름 한 스푼, 설탕 한 스푼, 매실 반 스푼, 양파, 청주 세 스푼, 김치를 올려주고 김치가 잠길 정도로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많이 넣으면 찌개가 되겠네요. 파 넣고, 홍고추 넣고, 된장 반 스푼을 넣어주세요. 끓으면 간을 보며 국간장 한 스푼, 김치 국물 한 국자, 소고기 다시다를 조금 넣고 푹 익혀주세요. 김치 등갈비찜 완성. 같이 먹어요, 박 선생.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